를 지켜봤는데 네.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정권 교체,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저는 그 새 후보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나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냐는 결론이 나올 거고 생각합니다. 후보는요, 성인문제가 될 까닭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,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.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, 저것도. 응?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. 이건 안 되잖냐, 이건. 부끄럽지 않냐, 이건. 대통령이 뭘 다 아냐?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.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뭔가를 다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.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. 아, 그것도 모른다? 아니, 모르죠. 나 막판 가봐야 한다? 가봐요. 뭐, 저도 봤어요. 그걸 봤는데. 예. 아이고, 저 그냥 하는 소리라고 말이죠. 그럼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,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. 네.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.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